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 한국산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인들의 충격적인 행동이라는 글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에서 등산을 경험해본 한 외국인이 쓴 글로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등산 문화를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7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을 만큼 굉장한 산악 국가입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특성 탓인지 우리나라의 등산 문화는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주말 아침에 집 근처 뒷산만 가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느끼기 위해 분주히 산에 오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나 한창 힘들 때 산중턱에 위치한 약수터의 물 한 잔을 맛본다면 절대로 등산을 끊을 수가 없죠. 특히나 유명한 약수터의 물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통을 들고 줄 서서 물을 받아갈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약수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질은 굉장히 뛰어나서 일부 계곡에서도 간단히 목을 축일 수 있죠. 한국의 높은 골짜기에서 흐르는 계곡물은 그야말로 청정수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마시는 우리나라의 등산 문화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런 약수터 문화가 왜 해외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인지 한 외국인이 작성한 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게도 한국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어.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인데 요즘 BTS나 한국 드라마 등의 한국 문화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학교 교환학생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거든. 사실 나는 굉장한 하이킹 마니아이기 때문에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한국에 굉장한 호기심을 가졌었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어 몹시 기뻤어. 나는 한국에 가자마자 등산 동아리에 들어갔고 바로 등산을 가게 되었어. 역시나 산이 많은 나라답게 등산을 가려면 차를 타고 꽤나 많은 시간 동안 나가야 하는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은 대중교통 몇 분만 이용했더니 바로 산에 도착하게 되었어. 내가 겪은 한국의 산은 정말 놀라웠는데 수많은 아파트와 건물들이 산과 어우러져 마치 도시 속에 자연이 들어가 있는 기묘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야. 또한 한국 산의 멋진 풍경과 더불어 나는 한국인들의 끈끈한 정에 매우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외국인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산을 하는 아주머니들이 힘내라며 초콜릿이나 사탕, 호박엿 등의 각종 간식거리를 주고 가셨거든. 그들의 따뜻한 격려와 인사를 받으니 한국산은 자연 그 이상의 끈끈한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하지만 내가 한국의 산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는데 바로 한국인들은 산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것이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다들 알다시피 유럽이 물은 석회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절대로 그냥 마실 수 없거든. 그리고 물이 오염되어서 미생물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야. 따라서 나는 같이 등산 온 동아리원에게 아무리 흐르는 물이라도 저렇게 여과 없이 그대로 먹는 건 위험한 행동 아니냐고 물어봤어. 그러자 이 친구는 한국의 산에는 약수터라고 불리는 지하수가 흐르는 곳이 있어서 등산에 지친 한국인들은 이곳에서 물을 마시고 가. 한국의 물은 석회질 성분이 없을 뿐더러 상수도 시스템도 잘 돼 있어서 엄청나게 깨끗하거든. 또한 국가에서 약수터를 관리해서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기준 미달일 경우 즉시 폐쇄시키니 믿고 마셔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 나는 친구를 믿고 그 물을 마셔봤는데 등산으로 지친 상태에서 약수터의 시원한 물을 마시니 정말 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 들었고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자연이구나 싶었다. 내가 유럽에서 산을 오를 때는 항상 10유로어치의 물을 구매해 가는데 한국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고품질의 물을 무료로 마실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고 국가에서 약수터를 관리한다는 것도 정말 충격적이었다. 최고의 접근성과 환상적인 풍경, 끈끈한 정과 무료 식수를 가진 한국의 산은 정말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유지가 가능한 한국의 시민의식과 국가의 재정은 한국이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 같다. 이 외국인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산의 약수터를 보고 놀라는 것은 그다지 이상할 것도 없는데요.
산에서 약수터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석회질 성분이 없는 최고의 물 품질과 그것을 잘 보존하는 시민의식, 약수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는 국가의 재정 능력 모두가 갖춰져야만 이런 시설을 유지할 수 있죠. 따라서 한국에서 등산을 해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약수터를 보고 굉장히 놀라며 한국이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엄지를 치켜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한국의 산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해외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약수터는 정말 놀랍다. 자연을 느끼러 산에 올라와서 자연 그대로의 물을 마시는 것만큼 경이로운 경험은 없어. 나는 한국의 약수터 물을 마시고 며칠째 앓던 두통이 싹 사라졌어. 아마 한국산의 물이 깨끗한 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산 중턱이나 정상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던데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정말 놀라운 시민의식이지? 저런 천연정수기를 국가에서 관리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인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군요. 한국에는 수많은 산이 있고 그만큼의 약수터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하는 것이죠? 제 한국인 친구의 아버지는 30년째 주말마다 등산을 하시는데 약수의 미묘한 차이를 느끼고 물이 이상할 경우 바로 신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다른 이들을 위해 귀찮음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시설 유지가 가능한 것이죠. 한국산보다 일본의 산이 훨씬 깨끗합니다. 한국인들이 산 곳곳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바람에 한국의 산이 많이 훼손되었고, 이렇게 오염된 물을 먹다가 많은 한국인들이 기생충에 감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생충 감염률은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산에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버려서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왜 일본인들은 굳이 흙이나 풀숲 같은 안 보이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한국의 산은 보기보다 엄청나게 힘들어서 나처럼 체력이 좋은 젊은 사람들도 몇 번이나 쉬면서 올라가야 해. 하지만 한국의 어르신들은 전혀 지친 기색 없이 재빠르게 산을 올라가시더라고. 한국 어르신들의 체력은 정말 믿기지가 않는 수준이야. 한국은 징병제라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군대에 다녀왔어. 아마 한국의 험난한 산악지대에서 받았던 훈련을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지친 기색 없이 산을 올라가셨거든. 저는 한국의 유명한 산인 설악산에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체력이 몹시 약하지만 설악산의 뛰어난 경치에 감동을 받고 수많은 한국인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결국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죠. 이때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었던 순간 중 하나입니다. 네가 진정한 자연을 느끼고 싶으면 한국의 강원도에 가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서울만 방문하는 것 같은데 강원도는 매우 놀라운 자연을 보존하고 있고 그곳의 계곡물은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매우 깨끗하다. 내 한국인 친구들은 한국은 작은 국토를 가졌지만 그 중에서도 산 같은 쓸모없는 땅이 많다고 불평하던데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 그들의 산과 단단한 암석들이 천연 정수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한국의 물이 엄청나게 깨끗할 수 있기 때문이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